이번에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뉴욕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민사회 교회 중에서 참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회가요, 교회 건축을 시작한 후에 왜 전무후무하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 건축 시작한 후에 18년 만에 교회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18년 만에. 참 긴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건축한 교회가 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1에이커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국제규격 축구장 10개보다도 더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2만 6천 평이 넘는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데 잔디로 쫙 깔리고 거기 정말 뭐 풋살 축구장도 있고 정말 뭐 그 안에 교회가 탁 들어서 있는데 이거만 완전히 골프장 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쫙 예배당이 서 있는데 18년 걸렸으니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주 부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에 그것도 아주 부유한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대인데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돈 많은 그러한 부유하신 분들인데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싫다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부촌입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그것도 머리 새까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수천 명이 오는 것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겠노라고 그 서류를 다 시청에 집어넣고 또 주민 공청회를 할 때마다 이분들이 하나하나 퇴짜를 놓고 이거 바꿔야지 한다, 저거 바꿔라, 요거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걸 바꾸고 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18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18년 동안 반대하고 이것을 막 계속 꼬투리를 잡은 지역 주민들도 대단하고 그 반대와 꼬투리를 그걸 겪으면서도 끝끝내 18년 동안 결국에는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완공을 해낸 목사님과 교회도 이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서 그 사이에 무려 6분이 바뀌셨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18년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공사를 완료한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 누님이십니다. 참 넓고도 좁은 곳이죠, 세상이라는 곳이. 그 넓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안 봐도 눈에 선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야, 참 수고 많으셨겠다. 이 십자가를 걸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나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 이것을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억만가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빼놓고는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다듬어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른 새벽 예수님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 갔지만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 듣고 달려와 봤지만 여전히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탄하여 마음이 착잡한 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그녀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만은 제자들은 그 소식을 거부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상하고 있구나. 이 여자가 정신착란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지금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 몰래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보세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 문을 쓱 통과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모든 시공간을 다 뚫고 나가시는, 시공간의 제약을 다 초월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몸. 그러나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몸을 만져보고 그분과 볼을 비빌 수 있는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부활, 즉 영과 육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평강, 평안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입니다. 임시방편적입니다. 조건부 평안입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지만 고양이 발 딛듯이 살살 가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이게 또 폭삭 깨져서 내가 그 차가운 물에 풍덩 빠지면 이거 어쩌나. 살금살금 그런 평안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화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왔으니까 영어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of mind. 이 보험은 내가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내면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Peace of mind,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가 주시는 평강, 평화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타나신 분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과 생명을 빼앗기는 위험한 상황을 더 이상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의 부활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떨며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기뻐하고 춤추고 환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가서 저희 고모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방문한 거예요. 20년 만에. 고모님, 고모부님, 그리고 저희 사촌 여동생.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집에서 하루를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한때 친하게 지냈어도 20년 만에 만나면 이 공감대가 더 이상 형성이 안 됩니다. 그냥 인사나 한번 하고 그리고도 조금 대화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님, 고모부님, 그리고 사촌 여동생,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저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 댁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태리 사람이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파게티까지 사주시고, 또 다른 날에는 해변에 또 데려가서 랍스터까지도 대접을 해주십니다. 정말 극진하게 조카인 저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혈육이구나. 혈육이구나. 여러분, 저는 부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부활로 확증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어도 휘청거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해 주시고 내 앞길 주관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에 손 내미는 세상적인 방법, 잠시 잠깐은 좋지만 인생 결국 더 폭삭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손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급이 늦어집니다. 결혼이 늦어집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앞길 주관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파탄과 좌절감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소천을 하실 때 그랬습니다. 참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막 춥고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신 겁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다쳤던 간이 이것이 폐렴과 극도의 피로 때문에 이게 도져서 염증이 확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 즉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누우셨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겁니다. 한 발자국도 그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셨다시피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이 개복 쫙 해가지고 다발성 장기 뭐 염증 이런 게 생겨서 장을 한 30cm 잘라냈는데 거기에 그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또 감염이 됐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장 절제 수술을 하고 세 번째 또 자르고 그런데도 이 염증이 안 잡혀서 이 뚜껑을 덮지를 못했어요. 이걸 계속 식염수로 씻어내면서 임시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아 이게 폐혈증이 또 와가지고는 그리고 혈압이 딱 떨어져서 이 손가락 발가락이 완전히 괴사 상태. 아 이거 무섭습니다. 막 새카맣게 되는데 꽉 잡으면 제가 딱 부서지듯이 이게 다 손가락 발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폐혈증이 온몸을 다 사로잡아서 뼈와 가죽만 남았는데도 퉁퉁 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입원할 때는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이었고 웃으면서 아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유 빨리 치료 잘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은 그런 상태였는데 한순간에 환자 중에 환자가 되어버리고 인공호흡기 달고 유언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부르심 받아 소천을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과정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환자에게 있어서는 교통사고 한번 꽝 나든지 뭔가 그냥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즉사 한번 해버리면 그게 더 편하겠구나.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이고, 몇 달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게 너무나 황망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지금은 아무리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참 그렇게 말 못할 고생하면서 천국 가셨지만 일단 돌아가신 이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빵빠레 소리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얼싸안고 예배하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예배할 수 있으니 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요 희망의 근거 중에 근거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그가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안에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걱정, 두려움, 염려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을 드려요. 지금 인생의 슬픔의 먹거름이 확 밀려와 계십니까? 지금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짓누르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부활의 주님을 찾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래서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 치면서 우리를 절대적인 희망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우리를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나만, 우리만,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그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나만이 아니라 세상 역시도 모든 사람도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곳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그분 부활하셨어,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집단 정신 착란에 빠진 거 아니야. 나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몹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 찔린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 말처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도마가 무릎을 턱 꿇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해 나가다가 결국 저 먼 인도에까지 가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와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와나 한국 이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2년 전에 시카고에서 국제 어와나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내고 있을 그때에 저희 그 목회자 그룹을 인도해 주던 뭐 차도 태워주고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 주셨던 인도계 미국인 펠릭스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인도뿐인데 주류가 힌두교도들인데 어떻게 이분은 예수를 믿었고 그것도 목사까지 됐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인도 사람인데 힌두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었고 그것도 목사가 될 수 있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약화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려 6대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6대째.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거슬러 봐도 4대째가 아마 대부분 최고일 겁니다. 근데 6대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네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말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자기 동네에 와서 그 자기 씨족 사회 거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흘러내려오다 끊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6대째 조상 때부터 확실하게 예수 믿고 결국 자기가 다시 목회자가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활신앙을 그냥 마음의 금고 안에 넣어 열쇠로 잠가버리고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딱 타고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통로를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 한 백인 청년이 여기 머리에 빵떡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통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빵떡이고 옷은 흰색 남방을 입고 바지는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그 흰색 남방에
그 네 귀퉁이에는 옷술이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 있습니다. 그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옷술을 길게 하며. 그걸 지금 수천 년 지난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유대인이구나. 제가 좀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 젊은 청년이 한 26, 27 정도 돼 보이는데 계속 이러면서 혼자서 뭔가를 중얼중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반동을 하듯이 이 사람도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 젊은 청년이 그걸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뉴욕 지역에도 여러분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그 뉴욕에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금융,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세속적이고 모든 인간적인 축복은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의 그 받은 축복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으로까지는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이번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축구장 10개 사이즈 되는 그 땅을 가진 교회,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 한 분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숫자대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강사라고 저를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물질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딱 전도하고 내게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럼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복음 전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눈이 시뻘겋게 돼서 찾아 나서기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게 최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맡기신 부활의 주님의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그들이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진 가장 중앙인 예루살렘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온 유대는 어디요? 누구입니까?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 그 기쁨, 그것을 누리시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직장,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부활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 염려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맡기신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계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 희망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걱정, 근심, 염려 떨쳐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